네, 안녕하세요. 면땅 그래픽의 면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말등대 모델링을 계속 진행해 보겠고요. 간단하게 라이팅과 렌더링 작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 부분에 이 말의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 부분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대략 비슷하게 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자, 서피어를 하나 꺼내겠고요. 자, 서피어를 이렇게 하나 꺼내서 자, 탑뷰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메이크 에디 테이블 하겠고요. 자, 버텍스 선택해서 이 반쪽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프론트 뷰로 가셔서 자, 이 밑에 부분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퍼스펙티브로 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스케일로 자, 이렇게 좀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에 눌러서 자, 버텍스 자, 엣지 선택해서 자, 오른쪽에 눌러서 브릿지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이 밑에 부분은 안 닫아도 될 것 같아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좀 줄여주겠고요. 대략 귀 모양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 회전을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요 정도만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시미트리 하나 꺼내서 자, 시미트리로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미트리 선택하셔서 미러 플랜을 XY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큰가요? 좀 스케일감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자, 얼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난간이 이렇게 다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채워졌는데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했던 것 중에 자, 이 부분에서 수입은 잠깐 꺼주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버텍스 선택하셔서 자, 스플라인 선택하시고요. 자, 버텍스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눌러서 라인 컷.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랐고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른 부분에 이렇게 버텍스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이쪽 버텍스를 선택해서 여기가 시작 점으로 세팅을 잡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 키 눌러서 Set First Point 클릭 이렇게 놓겠고요. 스플라인을 선택하시면 여기 Close Spline을 언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이쪽 부분은 라인이 생성이 이렇게 단절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다시 Sweep 네 이렇게 났고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이 난간 지지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수정을 본다면 저는 클로너를 선택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오프셋 네 여기 시작점의 위치를 저는 일단 1%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디스트리뷰션 네 들어가셔서 저는 이걸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스텝의 거리 간격을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8cm 정도 이렇게 놨는데 네 이렇게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이런 형태 아주 요거와 똑같지는 않는데 네 대략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등대 안에도 지금 요런 이제 빛을 발산하는 어떤 장치가 있겠죠. 라이팅 같은 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간략하게 자 하나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 안에는 자,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좀 작게. 네. 네, 대략 이렇게 놨고요. 자, 요 부분을 좀 선택하셔서 여기 네, 여기 캡스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필렛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어스를 자, 이런 식으로 네, 좀 뭔가 완만한 것 같아서 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됐고요. 네, 이번에는 이 등 쪽에 있는 난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머리 부분의 난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윕 클론 해서 저는 Alt G로 이렇게 묶고요. 머리 난간이라고 이렇게 놨고요. 자, 컨트롤 다시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저는 이제 허리 난간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고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자 회전 시프트를 같이 누르시면 네 180도 딱 맞게 회전이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자 일단은 스플라인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일단은 버텍스를 선택하셔서 저는 이쪽, 네, 이쪽 버텍스와 이쪽 버텍스를 딜레트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네,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자, 이쪽 버텍스랑 이쪽 버텍스만 선택해서 일단은 자 스케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일직선상이 오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자, 이쪽이랑 이쪽 버텍스도
스케일로 이렇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었고요. 자,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네, 이렇게 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버텍스 선택하시고 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네. 자, 여기 실린더의 높이도 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로너에 들어가셔서, 자, 트랜스폼에서 위치 값을, 네,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난간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에 보니까 지금 난간이 이 봉 자체가 여기에 하나가 더 생성이 됐는데, 자, 클로너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오브젝트에서 자, 옵셋의 퍼센트를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봉이 두 개가 생성이 됐는데, 저는 여기 스텝에서 19cm,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허리 난간 부분을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말등대에 여기 지금 이 목덜미 부분,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여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자, 4개뷰로 가서요. 자,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펜으로 들어가겠고요. 여기 보시면 타입은 베지어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도안을 따야 되는데, 대략 요 형태가 나오게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로 라인을 그려봤고요. 자, 버텍스 선택하셔서 좀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자, 익스트루드를 하나 꺼내겠고요. 자, 익스트루드에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사이즈를 네, 이렇게 놨고요. 자, 스플라인을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요 정도. 자, 다시 스플라인을
자,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했고요. 네,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됐고요. 저희는 익스트루드를 선택하셔서 여기 캡스 안에 들어가시면, 자, 스타트 부분에 저는 필렛 캡 이렇게 놓겠고요. 자, 레디어스를 1. 네, 이 엔드 부분도 필렛 캡 1. 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 지금 원형 창이 있는데 저희는 이 앞에 만들었던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이죠. 일단은 원형 창이라고 놓도록 하겠고요. 자,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드래그. 네, 코디네이션에 가셔서 이 레디어스를, 네, 이렇게 바로 놓겠고요. 자, 회전을 이용해서, 자, 180도,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고요. 다시 하나 복사. 네, 다시 복사. 컨트롤 드래그.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저희가 말등대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자, 여기 보니까 꼬리 부분도, 자, 버텍스를 선택하겠고요. 위치를 좀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이렇게 좀 조여 주도록 하겠고, 자, 위치를, 네, 네, 대략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됐고요. 간단하게 색을 좀 입혀보고 라이팅과 렌더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지금 여기가 사다리 부분이네요. 자, 자, 사다리를, 자, Alt-G 사다리라고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고요. 자, 허리 난간. 자, 난간 부분. 자, 네, Alt-G 눌러서 피뢰침. 자, 이쪽 부분. 자, 자, Alt-G를 눌러서
등대 라이트라고 놓겠고요. 자, 자 이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 저 요 부분, 자 이것도 같이 네 이렇게 놓겠고요. 자, 이쪽 부분은 자 Alt-G를 눌러서 말 등대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 귀 부분도 이 안으로 다 놓겠고요. 자, 자 이쪽 부분이랑 원형창 그리고 원형창 이렇게. 그래서 말등대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 자 이것도 말등대 안으로 이렇게 놨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선택해가지고 Alt-G를 눌러서 말등대 토탈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정리가 됐고요. 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 말등대 자체가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간색으로 일단 하나 만들어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터리얼 창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자, 컬러 부분에서 저는 빨간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이런 색깔 네,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말등대 토탈에 자 아까쯤에 만들었던 재질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빨간색이 되어버렸는데 이 안에 들어가셔서 이 유리창 안에 이 원형창 안에 이 디스크 부분에는 유리 재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놨고요. 자 다시 닫아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허리 난간 부분도 자 이 빨간색을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난간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넣고요. 자 여기 필에 친 부분도 자, 컨트롤 드래그 해서 넣고요. 자, 등대 라이트도 자, 컨트롤 드래그 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서 등대 라이트 안에 자 간단하게 자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은 자 기본 재질을 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자 하나는 좀 어둡게 사실 이 안에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네, 간략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빨간색을 전체적으로 넣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렌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라이팅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도 간단 라이팅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안에 들어가셔서 피지컬 스카이를 하나 꺼내겠고요. 자, 피지컬 스카이 안에 가시면 자, 스카이 부분은 언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카이 하나를 꺼내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콘텐츠 브라우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좀 밝은 거 네,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해서 이렇게 꺼내놨고요. 자 혹시나 해서 또 하나 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꺼내놨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재질을 스카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렌더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자, 이 뒤에 배경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스카이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키 눌러서 시네마 4D 태그 안에 들어가시면 컴포지팅이라고 있습니다. 네, 컴포지팅 태그를 눌러주시고 이 안에 가시면 씬 바이 카메라를 언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피지컬 스카이의 라이팅 방향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눌러서요. 네, 이렇게 네,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 세팅 네, 들어가시면 저는 이펙트 안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간단하게 라이팅 및 렌더링 작업을 해봤는데요. 네, 요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